우주관. 우주관 하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큰 1번. 자, 일단은 도라는 단어를 동양에선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 집단이 어디겠어요? 도가. 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도가죠. 그러면 유가에서는 도를 논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논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문도 석사가의라고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그 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한자로 써보면요. 이 도라는 단어에 담긴 원대한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자, 2번은 또 뭐가 나오냐? 이거죠, 이거. 하늘, 그죠?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이것만. 노하우입니다. 자, 노하우를 지금부터 전수해 드리는 거니까 딴거막 길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 없어요. 자, 도가에서 바라보는 도는 뭐냐? 도가. 그 다음, 유가에서 바라보는 도는 뭐냐? 이렇게 적고요. 도가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뭐냐? 유가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뭐냐?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가에서 바라보는 도는요, 이렇게 쓰는 거죠. 원대한 뜻이에요. 원대한 뜻. 그래서,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근데 절대적 가치 옆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써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나 위대한 도라는 단어는요, 어디에도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이 형이상학적인 거를 뭐, 그 원어로는 메타피직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피직스, 자연학이죠. 자연학.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의 이면에, 메타라는 뜻이, 이면에 그것을 존재케 해주고, 움직여주고,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주고, 그런 걸 메타피직스, 즉,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예, 네. 어렵다라고 떠올려주세요. 형이상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걸, 야, 절대적 가치로 이해하면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에 보면 노자가 도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물론 학원은 덕을 설명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도덕경이에요. 그런데 1장 1절 가장 먼저 나올 단어가 뭐겠어요? 노자가 도덕경이란 책을 썼는데 첫 번째 한자가 뭐가 툭 튀어나오겠어요? 도가 나오죠. 근데 도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를 도라고 우리가 입 밖으로 내보냈을 때, 이게 도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항구불변한 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도가 아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도가 너무 위대해서 인간은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를 담기 위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유가에서는 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땡땡. 자, 유가는 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렇게 이해하죠. 도는 도덕성. 도덕성.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도덕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는 거죠. 뭐가? 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도가 뭐냐? 바로 그 도덕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나 예나 이런 단어들로 활용이 되지만 결국 함축적인 표현은 도덕성이다. 자,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쉽게 이제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도가에서 바라보는 노자 같은 사람이 바라보는 하늘의 관점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늘은 인간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 실체예요. 그래서 하늘을 도가에서 뭐라고 보느냐? 인간을 축으로 여긴다. 축구가 뭐예요? 지푸로 만든 개라는 거거든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는 관계가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유가에서는요, 인간 세계에 관여를 하고요, 심지어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점 부끄럼 없도록 뭐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할 때 그 하늘이 뭘까요? 유가적 하늘입니다. 에이, 천벌받을 사람아! 라고 할 때 천벌받을 사람아! 하늘이 너의 도덕성을 봐서 너에게 천벌을 내릴 거야. 이거 뭐예요? 도가적 하늘입니까? 유가적 하늘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다른데 요 도와 하늘을 이해하는 시각,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